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미안해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상은 굉장히 많이 편집이 돼서 올라갈 영상입니다. 어쩌면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일단 반갑게도 XG가 또 새로운 영상에 XG 박스라고 그 XG 멤버들 중에 보컬 멤버들의 커버 영상? 뭐 리메이크 영상 이런 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XG 테이프처럼 그게 올라왔습니다. 너무 반가운데 이 XG의 오늘 영상을 리액션 비디오를 할 거지만 원곡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편집이 될 예정입니다. 자, XG 멤버들 시사, 히나타, 주리아 이 세 분이 그 플로우의 Losing You 영상을 이제 커버? 리메이크해서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플로우 굉장히 일단 먼저 좋아하는 여자 그룹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스포티파이에 그 이분들의 음악을 정말 많이 들어요. Losing You 뿐만 아니라 뭐 Flagger, Summertime, 뭐 Carbo Box 뭐 이런 곡들 진짜 좋아하고, 제가 왜 이 그룹을 좋아하냐 하면은 XG와 마찬가지로 뭔가 TLC 느낌도 나면서 뭐 데스티니스 차일드 같은 느낌도 나면서 약간 Y2K 90년대 2000년대 이때 유행했던 R&B 무드를 가지고 와서 레트로 바이브를 선보이는 그룹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는데 플로우의 Losing You의 그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 저작권이 제가 알고 있기로 소유가 유니버셜 뮤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뮤직은 모든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리액션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엄격한 회사입니다. 제가 못 올린 영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유니버셜 뮤직 소유라서 차단당한 영상들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도 제가 예전에 플로우의 리액션 비디오도 찍으려고 했었어요. 못 올라간 이유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편집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리액션 유튜버들이 지금 이 XG 박스 이 영상에 대한 반응 영상을 올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분들 중에는 유튜버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MCN 회사에 소속된 유튜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회사 차원에서 해결을 해서 반응 영상을 올렸을 경우를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유튜버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제가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다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리액션 유튜버들의 거주지가 뭐 북미나 유럽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유니버셜의 소유 음악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엄격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이 편집이 될 거고, 저는 이제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진짜 인디펜던트 리액션 유튜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편집을 해보겠고, 이 곡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제가 편집을 많이 하면 흥이 다 깨질 수 있습니다. 이 바이브를 즐기는 걸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버전을 먼저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뭐 긴 말하면 입이 아픈데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득다리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와, 뭐 XG 멤버들이 이 노래로 이 곡을 가지고 재해석을 한다면 너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TLC의 No Scrub 같은 영상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XG 박스 여섯 번째 Losing You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영상을 너무 잘 찍었어. 저 옛날에 막 소울트레인 같은 데서 볼 수 있었던 마이크잖아요. 오! 아니, 아웃핏도 진짜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70-80년대 왜 흑인들이 춤추고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불렀던 방송 중에 왜 소울트레인 있잖아요. 저 이거 순간 보고 컨셉이 소울트레인인가? 약간 그 생각도 났었어. 오!
XG는 자신들이 뭘 잘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곡을 택했을 것 같아.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왜 여러분들 TS의 노스크럽 영상 때도 아마 놀라신 분들 많잖아요. 전 이 영상도 진짜 많이 놀랐어요. 이거 봐, 솔트레인 같잖아.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다 녹았다. 와, 제가 90년대, 2000년대 미국 R&B들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미 뭐 수많은 영상에서 말했지만 진짜 플로우가 나왔을 때 그때 바이브를 재현하는 그룹이 나타나서 정말 놀랐어요. 요즘 R&B 가수들 사실 앨범 들어보면 래퍼랑 다를 게 없거든요. 막 드릴 들어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플로우는 달랐어. 딱 조명이 다 비춰지면서 저 옛날 스탠딩 마이크에 저렇게 노래 부르는 느낌이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이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곡을 이분들이 불러주실 줄은 몰랐어. 아 아, 이 감성은 여러분들 이거 원곡 플로우의 곡도 한번 들어보시면 잘 느끼실 수 있어요. XG가 얼마나 그거를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오! 와. 사실 음악으로 인종을 나누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힙합이나 R&B를 흑인들이 먼저 갖고 왔기 때문에 원곡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무언가의 그 바이브가 있어요. 에너지도 있고. 근데 그거를 아시안 아티스트들이 계속 실력을 성장시키면서 넘을 수 없는 벽을 자꾸 넘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흑인들만이 표현하는 흑인 아티스트들이 표현하는 그런 바이브를. 근데 저는 XG에 성장하는 거 보면 점점 뭔가 흑인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 무언가 있잖아요. 동양인 아티스트들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그걸 조금씩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전 이 영상 봐도 좀 소름도 돋아. 이거 눈 감고 들으면 대박입니다. 원곡과 밀리지가 않아. 야 거의 커버 영상 같은 건데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버려서 시각적인 효과가 엄청나. 이 장면 보세요. 이 화면의 색감이나 이 세 명이 그 입은 아웃핏 느낌 딱 보면 저도 어릴 때는 잘 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나 옛날 영상들을 통해서 봤었던 소울트레인 같은 방송의 그런 그 특유의 무드가 있거든요. 그게 조금 재현되는 것 같지. 후. 야. 이 영상은 멤버들이 TLC 음악을 커버한 것처럼 레전드가 될 거예요. 너무 선곡이 좋았어. 저는 XG처럼 본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그룹을 정말 좋아합니다. 막 쓸데없이 도전해보지 못한 장르에 도전하는 그런 거 말고 원래 이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들이 잘 표현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게 더 멋있다고 봐요. 와 진짜 저는 이 영상 좀 소름 돋았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또 너무 좋아하는 걸그룹의 음악을 XG가 그걸 가지고 올 줄은 또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 이 영상이 온전하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장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영상을 즐기고 있는 저조차도 지금 너무나 행복한 느낌입니다. 아 이거를 굉장히 많이 편집을 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 XG의 영상을 한번 특히 밤 시간에 불 끄고 조용히 한번 즐겨보세요. 아 이만한 감동이 없습니다. XG는 자기들이 뭔가 잘하는지를 알아요. 그 뭐 XG 테이프라든가 XG 박스 같은 영상들 퀄리티가 그냥 무슨 아예 오피셜 싱글이나 뭐 앨범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예 만들어버리니까 그것도 좀 놀랐어요. 사실 이런 영상 같으면 스튜디오 가가지고 촬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예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그 컨셉 자체가 진짜 옛날에 소울트레인 같은 음악방송 보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다. XG는 흑인 음악의 멋을 좀 잘 챙겨가는 그룹 같다. 이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